가을빛 짙게 물들어가던 지난 어느 날 들려온 소식 하나. 오늘 저한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강릉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찾아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대체 왜 오라고 한 건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름다운 산골학교가 보낸 비밀 초대장. 그곳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빠르게 지나가 아쉽기만 했던 가을 여행을 되짚어봅니다. 어디 마법 학교라도 되는 건가요? 꼬불꼬불 숲속길 따라 한참을 달려와 봤더니 글쎄 산속에 그림 같은 학교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네요. 이곳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랍니다. 전교생 14명. 그야말로 미니학교죠. 종달새 소리 높여 제자일되는 요 친구들이 바로 학교의 주인, 우리를 초대한 주인공입니다. 아, 아이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잠깐 봤는데 저처럼 노래를 잘하네요. 아, 자 얘들아, 너네 지금 음악 시간이야? 아니요. 그럼 오늘 뭐 하는데? 콘서트요. 콘서트? 너네가? 네. 사회의 모든 구성원 중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큰 학교라 작은 학교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모든 학교가 그 각자 학교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작은 학교라서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작은 학교도 학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꿈과 정말 그런 재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학교라고 생각해요. 이 소중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 안 떨리지? 네. 서연이 어때? 서연이 괜찮아? 엄청 아파. 오늘 공연 어떤 각오로 할 거예요? 와,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볼게. 이은미보다 더 잘하겠다. 이은미보다 다른 가수들보다 더 잘할 거예요. 나 키썸보다 키썸. 키썸, 키썸. 네, 키썸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요? 아, 어린이들 배포가 보통이 아니죠. 어디에 리허설 무대 좀 살짝 훔쳐볼까요? 아, 오늘 뭐 이게 미녀 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 뒤로 돌아. MC도 보시고 노래도 부르실 건데 어떤 무대를 좀 만들어 주실 건가요? 좀 부족하지만 아유, 아유. 그래도 그냥 마음을 탁 그냥 내려놓고 네. 탁 터놓고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아이들에게 다가선다면 MC로도 합격점을 받지 않을까. 시골 마을 작은 학교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가수들의 십시일반 마음이 더해진 풍성한 잔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리틀빅스쿨 정말 황송하게 MC를 맡게 된 가수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 뒤로 오늘의 MC 박완규 씨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리틀빅스쿨 음악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막 제대로 호강하시는 날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후! 장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당찬 아마추어들. 자기소개도 똑 부러지죠. 내노라는 가수들보다 더 잘하겠다더니 약속을 지켜내네요. 일받은 우리 아버님, 부자 한장. 아 지금 제 뒤로 키썸 씨의 무대가 한창이거든요. 사실 키썸 씨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 아주 핫한 그런 가수입니다. 제 이상형, 제 이상형 너무 좋아요 지금. 심장이 막 빵스 빵스. Stop boy, 날 괴롭히지 마. 자꾸 다가와서 내게 불붙이지 마. 오늘 근데 어떻게 이 콘서트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섭외가 왔는데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내 학교를 잃어버린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온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무조건 학교를 없애는 건 옳지 않다 여긴 또 한 명. 자폐성 장애 음악가 은성호 씨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글쎄 이제 학교는 아까 선생님 말씀이 처음에 5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1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굉장히 아까 노래하는 것도 보니까 꿈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에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중한 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학교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바람 많이 세상 편견에 맞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은성호 씨.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라리넷 연주자인 은성호 씨의 음악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 천재 은성호 씨와 천재 박완규 그가 함께하는 노래인데 은성호 씨의 피아노 연주에 제 노래 사랑하기 전에는 이란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 백마디 말 그 이상으로 마음과 마음에 와닿는 노래 한 소절로 밤은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성호 씨, 아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즐겁고 지나고 행복하고 멋있었어요. 행복하고 멋있는 무대는 무대 위의 열정 디바가 이어갑니다. 아무 무대에나 쉽게 서지 않기로 유명한 이은미 씨. 그녀를 이렇게 흥분시킨 건 작지만 큰 학교가 가진 힘 때문 아닐까요?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좀 전에 이은미 씨가 첫 번째 공연을 또 마치셨거든요. 근데 제 귀 안에 있는 뭐 고막, 달팽이관, 뭐 어쨌든 등등등등 이 귀가 지금 이 감동을 이 밀려오는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부쩍 떨어진 기운 탓에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때까지 이 은산 분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도 변치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에만 보여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까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마음들 더불어 사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어느 늦가을의 음악 나들이 14명의 은산 분교 친구들 밝은 모습 다음번에 꼭 한 번 더 와서 보고 싶네요. 가을밤에 정취가 물씬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아시골 학교 진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림 같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도시나 큰 학교 속에서 풍경이 배경이 되지 않고 작은 학교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학교가 우리 곁에 머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관심이죠. 우리 아이들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